오늘부터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탐진치 삼독에 대한 이야기가 육향이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날인데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업장 장애, 마장 장애, 뭐 또는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하여튼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마장 장애 귀신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따로 있을 거야. 나를 뭐 지배하는 어떤 마귀가 있고 마장이 있고 정말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귀신이 따로 있을 거야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 마장, 장애, 귀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생각해 왔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방편으로 옛날 사람들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야,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좋은 일 하면 착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이 막 법도 없고 이러던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순수한 아주 기초적인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펴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어떤 참됨, 하나의 법, 일법,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하나의 그 진실인데, 둘로 나뉜 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둘로 나눠놔야 적과 아군이 있어야 적이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있고 착한 게 있어야 마귀가 착한 걸 공격하잖아요. 어찌 보면 좀 서양적 사고방식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둘로 나눠놓고 둘 중에 이쪽이 저쪽을 싸워 이기는. 그래서 선은 악을 이겨야 되는. 그래서 항상 선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어떤 방식인데, 동양적 사고방식은 이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둘로 나눠놓고 서로 싸우는 것, 싸워 이기는 것, 그거를 뭐 선이라고 하고, 그걸 종교라고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우주 법계도 나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존재는 없고, 내 의식이, 내 분별이,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분별할 뿐이죠. 사실은 삶은 그냥 이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삼법인 따라 이어집니다. 삼법인은 법의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도장을 찍을 만한 법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인연법의 확장이 삼법인인데, 인연 따라 그냥 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는 거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낭상한 나뭇가지를 드러내요. 여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린 게 있을까요?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쁜 게 있을까요? 그냥 변해갈 뿐입니다. 우리도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해가듯이, 우리 인생도 계절과 똑같이 여름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낮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밤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낮은 좋고 밤은 나쁜 게 아니죠.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분별해서 나는 여름이 좋아, 나는 밤보단 낮이 좋아,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나는 봄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아, 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좋을 게 아니고 나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갈 뿐이지, 무상하게, 재행 무상으로서 항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서 사라지는, 이게 그냥 전부예요. 이게 법의 실상입니다. 우리 몸도 무상하게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이렇게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상하게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 이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자아가 없단 말이죠.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갈 뿐이에요. 나라는 실체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잖아요. 이렇게 조금 전에 새가 와서 짹짹짹 하고 울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소리는 왔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누가 집 앞에 있는 저렇게 맨날 우는 새소리를 보고, 그냥 새소리는 그냥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라, 그냥 왔다가 생겨났다가 잠깐 있다가 가잖아요. 무상하고 무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걔는 나를 괴롭힐 하등의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듣기 싫다, 듣기 싫어졌다, 그래서 저게 왜 저기서 자꾸 우느냐 하고 막 화를 낸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분별한 것이지, 그 자체에 그런 나를 괴롭힐 만한, 나를 지배할 만한 그런 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이 새소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가겠지만, 예를 들어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막 울렸다, 막 계속 울린다, 이런 막 인상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소리는 무상하게 왔다가 갈 뿐입니다. 누군가가 인연 따라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본인은 인연 따라 깜빡하고서 이걸 꺼놓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저희 아버님은 이거 꺼는 방법을 모르세요. 혹시나 또 들으시면 또 안 다르실라 모르겠네.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죠. 몰라서 못 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무상하게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그 핸드폰 벨소리는 우리를 괴롭힐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핸드폰 벨소리는 나를 괴롭힌다라는 게 진실이면, 그거 자체로 성품이 있는 진실이면, 우리는 벨소리 울릴 때마다 항상 괴로울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좋잖아요.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땐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벨소리는 그냥 무상하게 왔다 가는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 벨소리 자체에 좋다거나 나쁜 뭔가가 없는데, 나는 벨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지금 난 법문 들어야 돼. 법문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법문에 집착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벨소리가 들릴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 벨소리가 화나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무상하고 무아로서 그냥 왔다가 갈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에 새가 찍찍하고 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듯이, 새소리도 왔다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왔다 가는 것처럼 내 몸도 왔다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죽는 것은 전혀 괴로운 현상이 아니고, 죽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죽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죽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끔찍한 일이죠. 내가 200, 300살 됐는데 남들은 다 죽는데 나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게 끔찍한 일이지.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죽는 거는 전혀 괴로움이 아닙니다. 늙는 것 전혀 괴로움이 아닙니다. 병드는 것도 전혀 괴로움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무상하고 무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가고 변화되고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하는 게 자연스러운 실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나란 아상을 딱 개입시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나란 아상을 개입시키는 순간 그게 갑자기 심각해지고 괴롭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상을 개입시킬 만한 어떤 고정된 실체, 아, 내 것이 없는데, 내 거나 나다 할 만한 게 없는데, 우리가 내 거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제 나에게 와서 괴로움으로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내 바깥에 마장, 장애 이런 거 없습니다. 밤이 길다고 해서 귀신이 막 더 많이 활동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뭐가 귀신이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귀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뿐이에요. 실제로 없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귀신 진짜 봤는데요? 헛것을 본 거예요, 헛것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볼 뿐입니다. 인연이 생하면 그냥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내잖아요. 마음에서 연기한다. 유심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에서 모든 건 연기해요. 내가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을 거야 하고 하면 그 마음 때문에 귀신이 딱 나타납니다. 또 내가 수행을 통해 어떤 걸 얻을 거야 라고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꿈속에서나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나,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자들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일로왕보살님을 만나요. 유교 사람들은 뭐죠? 사카슨
누구죠? 그 새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를 만납니다. 또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어떤 뭐 수호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겠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불자들은 기도하다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경계들을 만납니다. 근데 교회 성당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라 해야죠? 그 통성 기도하면은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건 다 마음에서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통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에서 익혀왔던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딱 정해왔던 그게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유심연기,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면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든 줄 모르고 내가 창조주인 줄 모르고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그걸 봤어,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게 있어서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게 연기해서 보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옥, 악귀, 축생 이런 게 따로 없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삼독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부분이요. 아약향 도산, 도산자 최절 하는데 내가 만약에, 보세요. 향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산을 향하면 도산이 이제 도산지옥이라 그래서 칼산지옥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칼산지옥을 향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칼산세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 한마음 때문에 도산자 최절, 도산이 칼산이 스스로 무너진다. 그 칼산이 저절로 무너진다. 이게 이제 그 보면요. 우리 이제 보통 49일 동안 뭐 이렇게 죽고 나면 49제를 하잖아요. 49일 동안 7번의 뭐 심판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이제 방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첫 번째 77제 때 제1 진광대왕이라는 분이 명부에서 죽은 자가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첫 번째 7일 동안 있다가 첫 번째 7일에 만나는 대왕이 이제 첫 번째 진광대왕이고 이 첫 번째 진광대왕에게 1차 관문에서 통과를 못할 정도로 아주 나쁜 업을 많이 짓고 나쁜 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악업을 많이 지은 이번 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 뭐 두 번째 77일까지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심판에서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떨어지는 지옥이 바로 도산지옥이다, 갓산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진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옛날 사람들이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웃긴 게요, 만약에 경전에 나오는 지옥 얘기가 100% 진짜면 지옥 얘기가 똑같아야죠.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나 경전마다 지옥은 똑같은 지옥을 나와야 되잖아요. 지옥 얘기가 여기저기 방편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뭐 7개 지옥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파란 지옥, 팔열 지옥을 얘기하고 어디서는 또 뭐 또 다른 지옥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냥 하나의 방편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 머릿속에 분별 망상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 많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5만 가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지옥은 수만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중생 근기가 다양하니까 지옥도 다양하게 창조가 되는 것이죠. 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한다고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상담을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자랑하러 오신 건지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자랑할 꼬리밖에 없는 거야. 인생이 돈도 많죠. 남편도 돈 많이 벌어오고 좋은 분이죠. 자식들이 완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다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데 이분은 지옥같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근데 뭐 때문에 지옥인가 하니까 자식이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우리나라 최고에 관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그리고 성적 조금만 떨어질 때마다 막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최고 대학에서 성적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왜 괴롭죠? 했더니 이분은 본인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업이 많아서 집안에 뭔가 조상이 잘못 돌봐가지고 애들한테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애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조금만 잘못되면은 잘못되는 것 같다. 애들이 성격이 약간 안 좋아 보이면 집안이 뭔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을 잘 보다가
약간 삐끗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이건 내 문제다. 우리 집안에 조상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천도제를 했대요. 그럼 좋아질 줄 알고. 그런데 성적도 잘 봤다가 또 한번 삐끗했나 봐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정도만 돼도 우리는 너무 좋은데. 아니 뭐 서울대 연구대에서 막 공부 조금 못 해봐야 뭐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조상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 1,000만 원짜리 천도제를 한 세 번이나 했다 그러세요. 그런데도 이번에 시험이 또 떨어지니 이번에 처음 떨어진 거죠. 이번에 진짜 시험은 처음 떨어진 건데 성적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천도제짜리 천도제 하는 분이면 시험 조금 못 보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먼 데서 저를 찾아올 정도로 막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막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천상세계를 살면서 본인 머릿속에서 지옥을 만든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옥이 창조되는 거지 실제 지옥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같이 이제 하고나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인데요. 내가 만약에 화탕세계 화탕지옥 화탕지옥에 내가 내 마음이 그리로 들어가면 한마음의 화탕이 절로 소멸된다. 화탕지옥은 두 번째 이제 지옥이에요. 두 번째 77일째 이제 때 쉽게 말해 제2초강대왕이 이제 심판을 하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화탕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화탕지옥은 말 그대로 불구덩이에다가 막 불을 가마솥 큰 가마솥에 막 불을 막 잔뜩 떼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막 가루가 될 정도로 막 완전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길에 사람 몸을 통째로 집어넣으면 막 가루가 돼가지고 막 사라지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살만하면 또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한다. 이런 지옥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지옥에 간단 말이죠.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화탕 지옥에 이 천수경에 나온 이 어법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화탕 지옥을, 내 마음이 화탕 지옥을 향하기만 해도, 화탕 지옥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화탕이 저절로 소멸된다. 또 이 전부 다 수많은 지옥이 너무 많은데 그 지옥을 얘기를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옥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지옥을 통틀어 얘기하고 있어요. 생략해서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 만약에 지옥 세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지옥이 저절로 고갈돼 없어진다. 우리 이 법요지위에 보면은 이렇게 아약향 지옥, 지옥자 소멸이라고 돼 있고 아약향 화탕 화탕자 고갈 또 아약향 지옥 지옥자 소멸이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이고요.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이 맞습니다. 이게 이 천수경의 그 모체가 되었던 다양한 대장경에 나오는 경전들 이를테면 그 신수 대장경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고 있고요. 또 관세음보살 영엄약초라는 고왕 관세음 천수다라니 경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우리가 편집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었죠. 한동안 이걸 바꾸시라고. 근데 이렇게 좀 잘못 나온 게 우리 절만 그런 게 아니라 한때 이게 이제 유행이었어요. 약간 누가 오타를 냈는지 누군가가 아마 오타를 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따라 해가지고 아마 어떤 출판사 하나가 좀 오타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돼서 많이 유포가 한동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천수경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옥을 내가 그 지옥 세계로 들어가면 그 지옥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현실은 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것은 나는 비 오는 날은 싫어. 햇볕 나는 날만 좋아.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놓고 비 오는 날은 괴로워. 이렇게 생각해 놓고 비 오는 날만 되면 비 오는 날은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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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날만 되면 스스로 만든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일 뿐이죠. 그럼 비가 올 때마다 괴로워요.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괴롭다는 게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게안될때 괴롭다는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게 자꾸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괴롭다는 거죠. 내 자식이 성적 좋을 땐 행복한데 성적 나쁠 땐 괴로워. 내 자식 성적 나쁜 건 그냥 비가 오는 겁니다. 비도 와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요. 농작물이 자라질 못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땐 행복한데 화장실 가서 냄새나는 대변을 볼 때는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먹지 못하면 죽지만 싸지 못해도 죽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머릿속으로 내 인생에서 이런 건 나타나면 안 돼. 이건 등장하면 안 돼. 병은 내 인생에 오면 안 돼. 감기 오면 안 돼.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안 돼. 내 자식은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내 남편, 내 자식은 항상 승승장구만 해야 돼. 그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고집입니다. 비 오는 건안 돼. 이것과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그냥 하다가 가볍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나중에는 그걸 진짜라고 믿어서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진급 안 되면 죽을 것 같다. 내 자식이 뭐 대학에 아니면 뭐 회사에 취직 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집착하고 고집이 심하게 될때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천수경에서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지옥, 악의 축생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단 말이야. 그거를 그 지옥은 내 인생에 없어져야 돼. 그리고 좋은 일만 생겨야 돼. 천상세계만 내 인생이 나타나야 돼. 지옥은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수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의 세계로, 어딥니까, 도산지옥으로, 화탕지옥으로, 또 지옥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소멸된다. 그거를 도망치려고 하면 소멸될 수 없다. 지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소멸될 수 없다. 즉,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 괴로운 삶을 경험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경험해주느냐? 나쁜 게 오는데 나쁜 걸막 경험해주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즉 있는 그대로 경험해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경험해주라.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꾸 괴로운데 뭘 자꾸 괴로움을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난 그럼 괴로움 속에 빠져 죽으란 얘기냐? 그 소리가 아니고 괴롭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괴로움을 내 식대로 해석한 거라 괴로움 속으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내가 해석해 놓고 해석한 이내 생각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속으로 뛰어든 거죠. 근데 괴로움으로 내가 판단하기 이전 비가 오는 그대로 비가 와서 괴로워 비가 와서 괴로운 것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죠. 내가 비가 와서 괴롭다라고 판단하기 이전 있는 그대로의 비 있는 그대로 비는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비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찝찝하고 뭐비 와서 좋을 게 없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주 깊은 산 속에 제가 있을 때산 속에 있는 아주 아주 고요한 절에 있을 때절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왜냐면 거기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당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그냥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냥 늘 열어놓고 살았는데 여름에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으면 이게 이제 저런 문이라서요. 제 방이 이렇게 우리 절 같은 구조로 이렇게 방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뒤에, 대웅전 뒤에 주지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저렇게 문이 통으로 다 열려요. 그래서 그냥 통유리 정도가 아니라 문을 열어놓으면 제 방의 한면 전체가 열리는 거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이제 비 오는 날 그냥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문을 활짝 열은 가운데 하루 종일 비를 빗소리를 맞으면서 있는데 문득 고요히 거기서 그냥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뭔가 좀 심심할 때는 이렇게 잔잔한 뭐 클래식이나 뭐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잔잔하게 이렇게 틀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모가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고모가 매번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는데 이걸 왜 듣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노래를 자꾸 틀어주냐. 우리 그때 막 신승훈, 변진섭 이런 노래나 틀어주지.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저도. 전혀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절에 와서 혼자 조용히 살 때, 조용히 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데 이게 고요한 산사에서 막좀 빠르고 이런 노래를 들어봐야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틀어놓고 그냥 지내봤었는데 어느 날, 와, 이래서 이런 잔잔한 음악들을 듣는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그때 정말 너무나도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정말 음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구나. 그랬는데 그 빗소리가 그 음악보다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러니까 비를 그냥 생각을 가지고 비를 마주하면 비는 그냥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비를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가만히 빗소리를 들으면 놀랍게 아름답습니다. 바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맨날 들린다 생각하면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무심하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명상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비는 괴롭다라고 해석하고 그 괴롭다라고 해석을 쫓아가면 내가 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비라는 괴로운 경계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워 이기려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비는 안올 수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괴로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 때 괴로운 일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아야 돼. 난 늙지 않아야 돼. 나는 죽지 않아야 돼.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즉, 이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얘기는 이 도산지옥 속으로 뛰어들고 화탕지옥 속으로 뛰어들고 더우면 더운 곳으로 괴로우면 괴로운 곳으로 도산지옥, 칼날처럼 나를 베는 것처럼 괴로운 지옥, 그게 뭐겠어요? 남들이 나를 칼처럼 막 욕을 해서 괴롭거나 비난을 해서 나를 찌르는 것처럼 괴롭거나 내 인생에 실제로 막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말고 나를 찾아온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그 이대로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경험해 주라는 겁니다. 다만 판단 분별하지 말고. 그래 됐을 때 그것이 스스로 사라지고 그것이 고갈되고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이 언뜻 보면 경전이 지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아, 지옥이 진짜 있나 보다. 아, 보살님은 역시, 역시 보살님은 대단해. 보살님은 지옥에 가면 지옥이 막 없어지는구나. 역시 보살님의 위력은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저 보살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내 가피를 받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방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바로 보살이고 내가 바로 부처거든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야, 역시 부처님 보살님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내가 가진 본래 무한한 힘이 이렇게 무한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나라는 이 본래 부처가 이렇게 무한한 힘과 지혜를 완전히 구족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게 경전을 읽는 어떤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옥의 그 지옥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오히려 그 괴로움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그걸 훅 받아들여 줄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괴로움이 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 줘요. 방편으로 화탕지옥, 도산지옥, 지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약향 아귀, 아약향 수라, 아약향 축생. 여러분 이제 사악취라 해가지고 육도 가운데 육도 윤회한 달이잖아요. 육도 윤회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이게 사악취라 됩니다. 네 가지 나쁜 길. 근데 지금은 이제 지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지옥이 아니고 이 중에 그 지옥, 아, 아귀, 축,
아귀, 수라, 축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귀는 탐심, 탐욕이 많은 존재가 가는 곳이 아귀입니다. 아귀라고 이렇게 상정을 한 것이죠. 탐내고 욕심 많은 사람. 그 다음 수라는 진심, 화내고 썩내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걸 수라, 아수라 지옥이라고 하죠.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생은 어리석은 존재들,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존재들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귀 수라 축생이 그 다음에 나온 이유는 실제 내가 아귀를 향하기만 해도 아귀가 저절로 배부르고 저절로 만족스럽고 또 수라를 향하기만 해도 이 막 악하고 싸우려는 마음, 진심이 막 저절로 사라지고 또 축생을 향하기만 해도 축생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이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 이게 진정한 사막치, 사악치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막도를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사막도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탐진치가 사막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진치를 조복받았을 때 이 사막도 사악취가 다 조복받아진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소멸하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탐진치 삼독, 이것을 소멸하게 되었을 때 삼진치 삼독을 통해 가게 되는 아귀, 수라, 축생이라는 게 저절로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약향 아귀, 아귀자 포만, 아귀가 이제 이러잖아.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다 아는 거니까. 뭐 산더미만 한, 배는 산더미만 한데 목은 뭐 바늘구멍만 하다고 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많이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하면은 목에서 불이 막 확 나서 이 큰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한다. 그래서 아귀지옥에 있는 아귀들은 아무거나 못 먹어요. 뭐든지 먹기만 하면, 요만한 거라도 먹기만 하면 목에서 불이 확 나니까 그 못 먹는단 말이죠.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절에서 천도제 하면은 항상 끝에 요만큼씩 요만큼씩 과일 뭐 쌀 조금씩 떼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내놓죠.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대웅전 앞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 대웅전 앞에 가면 밑에 이렇게 돌 같은 걸, 물이 빠질 때 돌 같은 걸 놔두고 그 위에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뭐 아귀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수행자가 우리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조금 떼어서 이렇게 놔주는 거, 그거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바로 공양 같은 거 스님들이 할 때 보면 항상 밥 먹기 전에 첫 번째 숟가락을 떼서 밥알 7개, 7발, 나달 7개를 떼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주거든요. 그게 이제 아귀들을 먹으라고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전통 풍습이지요. 근데 이렇게 탐심이 많아서 탐심의 결과로 아귀족에 간다, 그 말은 우리가 탐내고 욕심내면 그런 괴로움, 즉 내가 너무 탐심을 많이 내면, 욕심을 많이 내면 나중에 어떤 과보를 받느냐? 내가 욕심은 산더미, 아귀처럼 배가 산더미만 한데, 욕심은 이만큼 많은데 욕심을 충족시켜 주려면 먹어야지 배가 부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는 돈이고 뭐 명예고 권력이고 부귀 영화며 맛있는 거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내가 먹지 못하게 된다. 즉 욕심을 많이 부리면 내 배는 이만큼 먹고 싶고 내 바깥에도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전혀 한 푼도 가질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막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갑자기 뭐 아파트가 떴다느니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이걸 혹시나 본다면 그분에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요즘에 뭐 서울에 아파트 값이 많이 뜨나 보죠? 그분 말씀이 이제 어떤 젊으신 가장이신데 본인이 서울에 아파트가, 허름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이거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이거 놔둔다고 이게 뜨겠, 아파트 값이 오르겠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팔자.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팔자 됐다는 거죠. 근데 팔고 나서부터 쭉쭉쭉 상승을 해서 막 몇 억이 막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지금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 이제 서울 아파트를 안 사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봤더니 한 두 배 이상 떠가지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서울에서 완전 가난해서 도저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가난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돈다 날렸다 우리 엄마. 그때 그 집만 놔뒀어도 옆집은 지금 다 떴는데 지금 우리 집만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서 남들은 다막한 3억, 4억, 5억, 6억씩 올랐는데 막 나만 상대적으로 막 가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제가 이제 언뜻 느끼기에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 뭐 그냥 당연히 좀 가슴 아프긴 하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쓴 글을 보니까 이게 그분은 직접 편지를 써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은 편지를 썼는데 주소도 없고 이메일 번호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없고 그냥 고민만 써다 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신가 봐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다고 막 너무 괴로워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50보 100보인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이 욕망, 집착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내가 그렇게 가난하다, 못났다, 부족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아귀처럼 이렇게 남들은 다 아파트값 뛰어도 이분이 이제 욕심 많아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떠도 내가 안떨 인연이 되면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되면 나는 아직 그 때가 안온 것뿐입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어떤 뭐랄까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도 많고 하지만 내가 탐심에 많게 되면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소화시키려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이걸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진다. 즉, 그 욕심만 많으면 그 많은 욕심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 나에게 오질 않는다. 아귀지옥도 그래요. 아귀지옥에 가면 먹을 게 천지를 넓혔다 그래요. 맛있는 게. 그런데 본인이 못 먹을 뿐이다. 그게 더 괴롭죠. 차라리 없어서 못 먹으면 괜찮은데. 천지를 널렸는데 내가 못 먹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실은 무한하게 가질 수 있는 게 많아도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그 이상을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대로가 가장 적절한 만큼입니다. 그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탐심 속으로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 이전 자리, 탐심 이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가 있잖아요. 즉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탐심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내가 탐심을 일으키기 이전 자리는 뭡니까? 나는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난하다는 이것밖에 없다. 내 손에 쥔게 이거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아귀자 포만. 저절로 포만, 저절로 만족스러워진다. 저절로 만족스러워진다. 그게 바로 천상입니다. 막 욕심을 내는 게 아귀지옥이고 욕심이 딱 사라지면 욕심이 일으키는 그 이전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이대로의 가난 속으로 온전히 사라지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저절로 아귀가 배부르게 되죠. 저절로 포만해집니다. 즉 이런 비슷하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 더 돈이 많이 번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가난하지만 뭐하러 그렇게 비교를 해요. 인도,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이지요. 제 고향 친구들은 보면요, 이제 서울로 학교를 서울로 갔던 친구들이 있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일부는 보니까 상당히 좀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일부는 뭐 그냥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 우리도 그러고 살지 하고 살아요. 즉 시골에는 보니까 일자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돈을 버는 게막 떼부자가 되긴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적절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간 친구들 가끔 한 번씩 명절 때 내려와가지고 막 지자랑하면 서울에 옛날에 뭐한 4억 주고 샀는데 뭐 지금 10억이 됐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 시골은 아파트 막 1억밖에 안 하는데 심지어 싼 거는 30만 원이면 산다는데 그거 사봐야 저희 저 고향의 부모님 그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아파트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안 사, 그냥 그거에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그냥 너무 이렇게 일만 하고 사느니 그냥 저싼데 가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살까 하다가 그냥 에이 망상이지 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게 3천만 원이었대요 아파트가.
완전 시골에 완전 허름한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근데 그게 한 4,500만 원인가를 올랐대요. 그러면서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게 시골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동안 이제 서울은 막 두 배 오르고 이러나 보죠. 부러워하면 나만 평생 괴롭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 거면 그냥 3천에서 4,500에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 시골에서 어차피 서울 애들하고 안 만나고 본애들끼리만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 그냥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행복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있는 이대로의 분별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을 있는 이대로를 경험해 주게 되면 그게 저절로 아기가 품안해지고 또 수라지옥 화나고 썩나고 막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다. 막 나쁜 마음이 생겨서 막 점점 더 화가 나고 막 이게 탐심과 진심이 뭐냐면요. 탐심은 내가 좋은 거는 더 갖지 못해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 또 하나 탐심은 싫은 거를 밀쳐내지 못해서 애쓰는 것도 탐심입니다. 내가 싫은 거를 막 밀어내려고 막 욕심 부리는 거예요. 싫은 건 떠나 하고 욕심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땡기려는 것도 욕심이고 탐심이고 밀쳐내려는 것도 탐심이거든요. 근데 진심은 뭐냐면 밀쳐내려고 하는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이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 내 나라는 아상이 더 많이 갖고 싶어도 화나고 더 밀쳐내고 싶어도 화나고 더 갖는 탐심 때문에 괴롭고, 더 밀어내야 된다는 탐심 때문에 또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켜서 밀어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치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썩 내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수라지옥에 가게 된다. 이 아수라라는 게, 이것도 보면은, 실존, 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이유가, 불교에서 육도라 해서 아수라를 편입시킨 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원래는 이제 인도 고대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전에, 인도에 있는 신이기 이전에 뭐였냐면, 조로아스터교 문헌에, 아베스타라는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 고대 페르시아에 있는 빛의 신, 우리가 이제 그 뭐, 아후라 마즈다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고대 중앙아시아, 이란, 이쪽 지역에서 숭배되던 그 신이었는데, 빛의 신이었는데, 인도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진출하면서, 인도에서 인도, 이제 이게 수용된 거죠. 수용돼가지고 인도 신화에서도 이렇게 수용되었다가, 그걸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불교에 이제 편입을 하나 시킨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뭐, 화엄 성중들, 뭐 팔부 신장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인도 전통 신앙, 뭐 전통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그냥 방편으로 그 당시 쓰던 것들을 불교는 기존에 있던 종교 사상 철학을 막 배척하고 배타하고 막 이건 잘못됐고 우리만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문화 속에 가면 그냥 그걸 습합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것으로 그냥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오면. 어느 나라 가도 불교는 불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불교가 인도로 오면 인도에 있는 문화를 습합해서 그걸 써먹으면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인도 사람을 구제하려면 인도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방편을 써서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에 오니까 중국의 노자 같은 것들이 보니까 불교랑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적인 어떤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이해시켰던 거죠. 그런 불교는 이제 격의 불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불교는 그 어떤 그 당시의 문화 사상 전통 그런 것들을 막 파괴하면서 지배하고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 그럼 너가 인정하는 너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설명해 줄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또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린 2,500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그게 실존하는 뭔가로 착각해요. 실제 그런 게 뭔가 있나 보다. 그거는 하나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일 뿐입니다. 무수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면, 부처님의 설명을, 아무도 모르는 걸 부처님이 딱 얘기를 했어야죠. 너네 아수라 모르지? 부처님 얘기한 거야. 지옥 모르지? 이건 부처님 얘기한 거야. 이래야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인도 전통 이런 것들을 했고,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 전통 종교 힌두교는 부처님을 또 지내 신으로 또 편입시켜 가지고 부처님도 힌두교의 몇 번째 신이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 이것이 하나의 방편이구나라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수 있죠. 그래서 다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기 지옥이 있고 저기 축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지옥도 있고 악이도 있고 축생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지옥 악이 축생 탐진치 삼독을 조복시키면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조복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죠.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방편이니까 가능하죠. 내가 지옥 가면 지옥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악이 가면 악이가 없어지고 저절로 다 배불러지고 축생 가면 축생이 사라지 지혜로워지고 수라를 가면 수라가 다 조복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내가 만든 사악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육도윤회고 지금 여기에 눈앞에 육도윤회가 다 펼쳐져 있어요. 착한 일할 때는 천상세계, 나쁜 일할 때는 지옥, 탐심 부리면 악귀지옥, 진심 부리면 아수라, 치심이면 짐승, 짐승만 또 못한 놈이래 짐승. 근데 그 다섯 가지 선악 탐진치 삼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다섯 가지를 다내 마음 안에 그 육도를 한꺼번에 일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뭐 천상 가야지, 죽고 나서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거는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허망한 소리. 지금 내가 착한 마음을 내면은 곧장 지금이 천상 세계고, 지금 나쁜 마음을 내면 지금 여기가 곧장 지옥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향 축생 자득대 지혜까지 오늘 말씀드립니다.